어제 극심한 전력누수에 시달리고 있는 멤피스를 무난히 제치며 참으로 오랜만에 연승이란 걸 해본 골든스테이트. 원정 백투백이라는 부담스러운 일정에 맞이한 그들이 선수들의 트레이드 루머에 시달리는 애틀란타를 상대했습니다. 두팀 모두 기대치에 비해 순위가 낮은 건 비슷한 상황. 스테픈 커리와 트레이 영이 각각 19점과 12점을 기록한 가운데 전반전은 어느 한쪽이 딱히 치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효율 문제에 시달리던 트레이 영은 오늘은 다른 모습이었고, 골든스테이트는 탐슨의 야투난조와 쿠밍가의 밋밋함에도 레스터 퀴누네스가 11득점 지원을 해주며 대등하게 맞섰죠. 한편 앤드류 위긴스가 몸 상태 문제로 후반전 아웃된 가운데 애틀란타가 3쿼터를 트레이 영의 3점으로 출발한 반면, 전반부터 심상치 않던 탐슨의 부진은 해결되지 않았고, 애틀란타는 오펜 리바운드의 우위를 활용해 나갑니다. 그러자 분위기를 엔드원으로 수습해보려는 스테픈 커리. 득점도 득점이지만 머레이의 반칙이 4개가 된 것도 의미 있었죠. 그런데 원정팀의 아킬레스건이 이때 드러나고 맙니다. 바로 전반에는 비교적 잠잠했던 턴오버 이슈였고, 조나단 쿠밍가의 장기인 돌파 시도가 막힌 사이 트레이 영이 상대의 연이은 턴오버를 속공 3점으로 연결시키며 3쿼터는 홈팀 애틀란타의 흐름으로 가는 듯 보였죠. 타임 이후에도 트레이 영답지 않은 고감도 야투는 계속되었고, 최근 활약이 뛰어났던 쿠밍가의 모습은 딱히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한번 밀린 흐름을 좀처럼 잡지 못하는 원정팀. 실질적 2옵션 역할을 하던 쿠밍가가 부진에 허덕인 동안 리바운드 우세를 내세운 애틀란타는 일정 간격을 사수합니다. 여기에 벤치에서 나온 디안드레 헌터까지 엔드원을 만들며 홈팀은 오늘 경기 최다인 8점차 리드에 성공했죠. 골든스테이트에게 찾아온 최대 위기 상황. 이때 스테픈 커리가 다시 한번 에이스 모드를 가동합니다. 3쿼터 들어 3점이었던 커리가 완성시킨 중요한 4점 플레이. 또한 포지엠스키의 꾸준한 득점까지 보탠 골든스테이트는 크게 밀릴 뻔한 순간에서 탈출할 수 있었죠. 비록 클레이 탐슨은 아직까지 제 몫을 전혀 못했지만, 전반 깜짝 활약을 펼쳤던 퀴누네스가 동점 3점을 터뜨리면서 애틀란타에게 넘어갔던 스코어는 균형이 맞춰집니다. 8점 열세였던 걸 감안하면 원정팀의 최상급 쿼터 마무리였네요. 물론 홈팀은 어떻게든 리드만큼은 지키고 있었으나 커리의 손급 감각은 4점 플레이 이후 제대로 살아났고, 그의 연이은 골밑 진입은 3점만큼이나 충분히 위력적이었죠. 일단 애틀란타는 트레이 영의 3점으로 고비를 넘기려 했지만 파울 트러블을 의식한 머레이의 존재감은 크게 떨어졌고, 이 무렵 잭슨 데이비스는 놀라운 인어페이스 덩크를 꽂습니다. 골든스테이트 두 신인이 합작한 최고의 하이라이트였네요. 좀처럼 원포지션 이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서로의 간격. 그런데 영건들의 에너지를 내세우며 흐름이 좋던 원정팀은 클레이 탐슨 악재에 빠지며 좀처럼 역전하지 못합니다. 냉정히 말해 오늘 탐슨은 없는 게 나은 수준이었고, 탐슨의 충격적 난조 속에 애틀란타는 주도권을 지켜나갔죠. 참고로 오늘 두 팀은 두 자릿수 차이로 앞선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승패는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는 의미. 트레이 영이 시도한 회심의 자유투 획득이 무의에 그치며 간신히 앞서나가던 애틀란타의 공격은 갑자기 정체되었고, 스테픈 커리의 연속 득점을 앞세운 골든스테이트는 순식간에 코트 주도권을 가져오는 데 성공합니다. 여기에 탐슨의 스틸에 이은 쿠밍가의 덩크까지 보탠 원정팀. 이때까지만 해도 골든스테이트의 기세는 엄청나 보였는데요. 그러나 오늘 경기는 끝까지 알 수 없는 양상이었고, 한때 11대2 런을 허용하며 정신 못 차리던 애틀란타는 부진하던 보그나노비치의 엔드원으로 재역전에 성공합니다. 아무리 농구가 흐름의 스포츠라지만 이건 정말 정신없네요. 이제 경기 종료까지 4분 정도 남은 상황. 결국 트레이 영과 스테픈 커리의 손끝에서 승패가 갈릴 느낌이었고, 클러치가 되자 두 팀 에이스의 쇼다운이 제대로 시작됩니다. 3점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퍼포먼스를 지켜본 두 선수. 트레이 영은 플로터로 팀의 우세를 지키려 했지만 완전히 핫핸드가 된 커리가 역전 3점 슛으로 맞불을 놓더니 이번엔 깔끔한 핑그롤 레이업을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그야말로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는 양팀 에이스. 커리 한 명을 막지 못하던 애틀란타도 빠른 반격에 나섰으나, 커리 off the handoff, step back 3, good! A 50-ball! 4쿼터 커리를 막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어려운 자세에서 3점을 터뜨리며 50점 고지를 밟은 스테픈 커리. 반대로 클러치 싸움에서 밀리나 했던 애틀란타 또한 트레이 영이 쿠밍가 상대로 청금같은 반칙을 얻어내는데요. 골스에게 뼈아팠던 이유는 쿠밍가가 파울아웃 당했다는 것. 위긴스도 없는 와중에 그의 이탈은 사이즈 약화로 연결되었고, 그렇게 홈팀은 빠른 시간 안에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종료까지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 갑작스런 더블팀을 당한 커리는 치명적인 실책을 저질렀으나
애틀란타도 머레이의 3점 미스로 역전에 실패하는데요. 골든스테이트에게 30여 초가 주어진 순간 상대 트랩을 찢어버린 커리가 가볍게 플러터를 올려놓습니다. 어쩌면 승부를 끝낼 위닝샷이 될 수도 있는 장면. 4쿼터에만 무려 22점을 몰아친 커리의 대폭발이 놀랍네요. 물론 아직 애틀란타에도 13초라는 기회는 남아있었습니다. 충분히 동점 혹은 역전을 만들 수도 있는 시점. 야투 난조에 빠졌던 머레이가 슈퍼클러치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4쿼터 첫 득점을 가장 절실할 때 만드는 머레이. 패배 직전에 몰렸던 애틀란타 입장에선 첨금 같은 득점이었죠. 다만 동점을 내준 원정팀에겐 아직 4초가 남아있었는데요. 4쿼터를 장악하던 스테픈 커리에게 모든 시선이 쏠려있었고 이번만큼은 그의 플러터가 림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역시 제일런 존슨의 수비가 부담을 준 듯하네요. 끝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골든스테이트로선 안타까운 일. 반면 애틀란타 입장에선 그야말로 죽다 살아난 순간이었죠. 역대급 클러치 쇼다운 속에 추가 시간을 갖는 두 팀. 백투백 일정이던 골든스테이트의 체력 이슈가 변수였는데요. 참고로 골스의 연장전 기록은 원정 기준 10연패 중이었죠. 연장에 코트를 밟은 퀴누네스의 오펜스 파울이 나오며 매우 불안하게 추가 시간을 시작하는 골든스테이트. 스티브 커 감독이 시도한 회심의 챌린지는 불발되었고 사이즈 우위를 집요하게 공략한 홈팀은 다시 리드를 잡은 동안 클레이 탐슨의 0점은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팀을 구했던 머레이의 미드레인지 점퍼가 림을 통과하며 애틀란타는 연장전을 7대0으로 출발하는 데 성공했죠. 후밍가의 이탈과 탐슨의 스텔스 모드로 골스 공격은 정체되었고 이 무렵 머레이의 미드레인지 폭격은 케빈 듀란트 같았습니다. 끝내 탐슨은 감독이 기대했던 모습을 정반대로 수행했고 By the Warriors angered the basketball gods. And Murray makes a pay again. 포지엠 스킬을 집요하게 공략한 머레이의 미드레인지 점퍼는 어느 정도 홈팀의 승리를 알려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연장에서만 7득점을 몰아치며 갑자기 에이스가 된 디존테 머레이. 결과적으로 정규 시간 안에 끝내지 못한 스노우볼이 이렇게 되네요. 남은 시간을 고려하면 원정팀의 패색이 짙어졌죠. 스테픈 커리의 안타까운 득점 정립은 뒤늦게나마 재개되었고 약간 주춤하던 3점 감각을 다시 끌어올린 그는 충격과 공포에 60득점을 기록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커리의 구군분투는 다소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커리는 막지 못했으나 홈팀이 착실한 2점 정립을 이어가면서 두 팀의 격차는 그리 크게 좁혀지지 못했죠. 그렇게 커리의 60점 대기록은 빛이 바래버렸고 4쿼터에 끝내지 못한 골든스테이트는 연승에 실패합니다. 종료 이후 훈훈하게 안부를 묻는 스테픈 커리와 트레이 영. 서로가 보여준 클러치 쇼다운은 보는 눈을 즐겁게 했는데요. 고효율 속에 35점을 올린 트레이 영도 잘해줬지만 기록만 따지면 3점 10개 포함 60점을 폭격한 커리가 한수 위였습니다. 그러나 클레이 탐슨의 역대급 부진을 메우긴 어려운 일. 스테픈 커리는 본인이 왜 아직도 슈퍼스타인지 증명했으나 그의 60득점은 운수 좋은 날로 끝났습니다.